자, 여러분들, 지금 아침 좀 이러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좀 그런데, 그래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제 패럴림픽 쿼터 파이널이 있습니다. 저희 마랑TV가 가서 응원을 하고, 또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직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코럴 이제 파이널이 있는 곳인데, 일단 전 들어가서, 우리 분위기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경기를 또 응원하러 왔습니다. 마랑TV 약속한 건 다 지켜요. 이런 경기도 처음 오거든요. 대한민국 팀 저기 있습니다. 마랑에 가겠습니다. 이게 시상식인가요? 저랑 같이 경기했던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저기. 혹시나 이렇게 떨리나? 이게 지금 첫 경기인가요? 아니요,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기게 되면 한국이 내년도에 자력으로 출전합니다. 3명 가는 거예요? 호주랑 일본은 이미 출전권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아주 중요한 경기예요. 휘철럭비 강국이에요? 뉴질랜드가 2004년도에 금메달. 우리 한국 같이 응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쁜데 이렇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우리 마랑TV와 또 구독자분들 다 같이 응원을 할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아니,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이 종목에 좀 알고 있었어요? 우리 패럴림픽 때도 이렇게 관심 있게 많이들 응원도 오고 인사도 많이. 아, 진짜. 근데 응원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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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와,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어떤 우리 마음가짐? 네. 일단 저는 애국심 하나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네. 네, 우리나라 선수들 이번에 정말 꼭 열심히 해서 도쿄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아니 어디 뭐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잘한다. 굿.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통역으로 온 박주환입니다. 우리 패럴림픽.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대한민국 꼭 패럴림픽 갔으면 좋겠고 응원하는데 제가 뉴질랜드 통역이라서 약간 눈치가 보이지만 끝까지 대한민국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패럴림픽에 대해서 인식이 네.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네. 많은 관중이 오셔서 다 같이 응원하면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경기가. 화이팅입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같이 응원하죠. 네. 자, 화이팅. 화이팅. Hello. When was your first time to know this sport? When our son started playing wheelchair rugby. Really? Yeah. Many people don't recognize this sport. It's really beautiful and fun. What can you do to make people to, you know, know this sport? When you see, look on the stadium here, there's not many people here. And this is an Oceania tournament. Right. It doesn't have a following that attracts a large audience, right. unfortunately. But when you come and it's a great sport to actually see and witness. So yeah, that's why we're here. I like to, you know, support this sport, and then not only the sport, like a Paralympic sport, everyone, yeah. everything. So, yeah. thank you for your interview. Okay. Thank you. Defense! 선수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줘서 좋겠어요. 지금 목이 쉬고 뒤에 있는 분들도 지금 목이 쉴 정도로 응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괜찮아. 저도 괜찮지만 후회하지 않는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케이! 화이팅!
감독님,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말한테 네.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네. 아, 일단 경기 내용은 뭐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 응원한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고 네네. 후회 없는 경기 하셨을 거예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거를 코트에서 다 보여주려고 또 노력했고 또 그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 예선전 참가하려고 다 같이 합숙도 오래 했고요. 네네. 하나같이 다 부상 선수들이고 그런 거 참아가면서 서로 동료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쵸? 솔직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가 안 보여져서 네. 아, 하여튼 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아, 네. 이때부터 하시느라고. 알겠습니다. 네.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that you guys made it to Japan, right? So you played against Team Korea, right? How was Team Korea? Team Korea were good. They, we knew they'd come bring a fight, and we knew that they would they wouldn't give us the game, that's for sure. And they certainly brought a good fight. And they're a really good team. All right, congratulations. Thank you. Awesom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that you guys made it to Japan. How you feel now? That feels good. Yeah, in Korea, they played really well. We always knew they were going to be tough, so. Yeah, super happy to get the win over them. Yeah, okay. Congratulations, and then I hope to better in Japan, right? Yeah, hopefully. Right, let's hopefully. Go. Thank you. Thank you. 아, 일단 아, 스포츠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당연하지만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에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이니까 마랑팀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강릉에서 열린 아시아 오세아니아 패럴림픽 스포츠 중에 하나인 휠체어 럭비 경기를 응원하러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4위로 되면서 20년 일본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셨고 응원하신 분들도 있으셨으니까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